SBS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강을 위한 마지막 열전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를 직접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교도 16강에 올라간다지만 우리 한국팀은 작전이라는 것이 이기기 위한 정석 플레이로 가야겠죠. 비교도 올라가는 게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몰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는 위험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자 한국팀입니다. 이훈재가 골문을 지키고 최진철, 홍명보, 김태영, 이영표, 송종국, 김남일, 유상철, 박지성, 안정환, 설기현 이렇게 11명이 먼저 나옵니다. 최전방에는 안정환, 설기현 선수가 포지션을 서로 유기적으로 바꿀 수 있고요. 네, 자 포르투갈 보죠. 4-3-3 포맷 그리고 바이아 골키퍼 베토, 쿠투, 그리고 코스타, 조르제, 페치, 주앙 핀투, 그리고 멘토, 루이스 피구, 파울레타, 그리고 콘세이상 이렇게 11명 예상했던 멤버 아닙니까? 그렇죠. 원정팀은 홈팀보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경기 저는 기대를 합니다. 유니폼이 참 산뜻합니다. 그렇죠. 홍명보 그리고 그 뒤에 이훈재. 자 한국은 27.1세 그리고 포르투갈은 28.4세 우리가 젊습니다. 평균 신장은 비슷해요. 한국이 그렇죠. 179.5 포르투갈이 180.7입니다. 화려한 의상의 가수가 포르투갈 국가를 열창했습니다. 또 5만 명의 응원단이 같이 애국가를 따라 부릅니다. 감독도 애국가를 따라 부를 만큼 익숙해졌죠. 네. 홈 그라운드 2점을 이용해서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펼쳐주기를 우리 후배 선수들에게 꼭 당부를 하고 싶어요. 안종환이 가바 플레이. 안종환 길게 밀어낸 볼. 자, 이 플레이 계속됩니다. 이영표가 밀려 넘어준다. 프리킥. 네. 이영표 기구가 밀었어요. 비구가 밀었습니다. 오늘 이영표와 비구 선수는 자주 만나게 되죠. 그렇죠. 주춤주춤 측면으로 밀어줘야겠죠. 멈춰놓고 뒤로 다시 빠졌습니다. 외곽으로 가운데로 오므려옵니다. 문전 쪽으로 반대편. 그렇죠. 좋아요. 이영표 여유있게 펼칩니다. 가슴으로 치고 주도권 잡으면 이영표 쭉. 괜찮아요. 날카로워요. 괜찮습니다. 날카로워요. 이영표. 경기 초반 이렇게 주도를 하게 되면 네. 상대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때렸어요. 이영표. 파울레타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설리언이 뚫지 못하고 측면으로 그렇죠. 들어 좋아요. 이영표. 홍명보 아주 잘 끊었어요. 네. 그렇죠. 잘 돌아섰습니다. 설리언 치고 툭 터치고 공간 쪽으로 휘어져 들어갑니다. 문제를 한번 살피고 설리언 가운데 안정환이 따라합니다. 그렇죠. 침착하게 가운데 들어가는 선수가 없어요. 좀 길게 쳐야 되는데 그 괜찮습니다. 뒤쪽에 박지성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미드필더들이 행패스를 하다 끊기거나 조금 전처럼 끌다가 끊겨서 역습을 당하는 그 두 가지만 좀 개선이 되면 완벽하겠는데요. 자 성정국이 자 정면이죠. 자 유상철 거친 들어가서 슛. 시민시민들 못했습니다. 유상철이 저골에서 참 슛을 잘하는 선수인데 네 앞이 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강하게 때리겠다는 욕심이 앞서면서 임팩트가 다소 정확하게 이루어지진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페인팅 안 돼요. 잘 빼냅니다. 자 설기현 네 프리킥 하나 따냈죠. 옐로 카드를 꺼냅니다. 옐로 카드를 꺼내요. 베토 네 베토에게 옐로 카드. 이런 것이 이제 분위기를 가라앉히게 하죠. 베토는 설기현 선수의 드센 지금 돌파에 네. 부담을 느꼈던 것이죠. 위험질이 아니니까 일부러 한번 걸은 거예요. 그렇죠. 치고 들어갑니다. 송정국 좋아요. 네. 그렇죠. 잘 끊었어요. 아, 잘합니다. 송정국 선수 길이 읽고 어깨싸움을 해서 네.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고 해도 저렇게 자기가 돌파를 해서 뺏기게 되면 기분이 나쁘고 박지성 송정국 선수가 커보이거든요. 네네. 자 유상철 가바 플레이 좋아요. 유상철 괜찮아요. 박지성 가바 플레이 여기서 네 이걸 프리킥을 안 주고 퇴장 나왔어요. 퇴장입니다. 퇴장
볼트는 한 명이 나옵니다. 퇴장. 조한 핀토 선수. 네. 자, 한국이 오늘 압승을 거둘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되는데요. 일단 유리해지지요. 네. 다시 볼까요? 지금 보세요. 저건 퇴장이죠. 완전히 다이조끼에서 박지성 선수의 무릎을 마치 예술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러뜨리겠다는 의도였었거든요. 네, 저거는 퇴장을 두 번, 세 번 줘도 되는 그러게요. 겁니다. 어디 저렇게 해놓고서는 그것을 아니랍니까? 그리고 또 16강전에서 우리가 1위로 올라가야 이탈리아보다는 멕시코를 만나는 게 나아요. 아, 저 위기인데요. 자, 위기입니다. 슛! 아, 다행입니다. 그를 남겼습니다. 파울레타. 자, 지금까지 전반전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미드필드에서 파울레타 선수를 놔뒀는데 네. 홍명보 선수가 전진했다가 파울레타 선수의 삼각점에 대한 것이 무너지면서 문제가 네. 생겼다는 거죠. 운선을 넘었다 이렇게 네.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깊숙이 송정국에게 옵니다. 송정국, 자, 한 번에 젖히고 들어갑니다. 공을 데리고 들어가요. 젖히고 들어갑니다. 태클. 자, 세트플레이 펼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프리킥. 피구와 이번에는 송정국을 태클로 막았어요. 그렇죠.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게요. 지면 미국에게 2위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토콜 수비들은 적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찍어 올렸죠. 와, 피해! 아쉽네요. 결정적인 골 뒤에 설기현 아~ 정말 멋진 문전세대였거든요. 조금 머리에다 덜 맞출 걸. 자, 직킥을 네.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줬고 수비수가 따라붙었습니다만 갖다 맞추는 헤딩슛. 그렇죠, 잘한 거예요. 네, 골키퍼라서 꼼짝 못했죠. 네. 박수이 따라가는데요. 자, 홍명도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측면으로 벌려줬고 설기현 센터링 헤딩. 네. 괜찮아요. 인상적인 아, 멋진 슛이었는데요. 네. 설기현의 유상철타링 유상철의 문전쇄도 보세요. 이들 패스가 기가 막혔거든요. 아, 허리를 설기현 왼발로 적절히 적절히 올려놨고 네, 채공 시간이 참 좋았어요. 유상철 선수가 들어가면서 아주 맞춰서 헤딩을 했었는데요. 김태형 그렇습니다. 그럼 뒤에 빠진 볼 흐른 볼 치도 들어옵니다. 여기서 좋지 않은 지역에서 설기현의 반칙이죠. 이런 거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제가요 그 숫자상에 우위에 있는 것은 볼이 굴러다닐 때 우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요 볼이 정지된 코너킥이나 지금 같은 프리킥 상황에서는 수적인 우위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네, 설레 아마 식은땀이 섞인 것 같아요. 비고 뒤로 흘립니다만은 아웃됐습니다. 코너킥을 선언합니다. 아, 우리 선수 스쳐 지나갔군요. 네. 자, 기병조의 밤이 무르고 가고 있습니다. 네, 송정국 모두 골대를 지금 잡고 있는데 뒤로 흘려줍니다. 펀치! 위험했어요. 잘했습니다. 아, 저런 무수시 헤딩이 나오는군요. 이게 무서워요. 이훈재의 수훈이었었죠. 파울레타죠. 피구가 붙여졌고 느닷없이 네, 지금 머리 뒤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훈재가 깜짝 놀라서 유상철 네, 선수의 걷어냈습니다. 클리어링하는 모습인데 아, 김태형이 설계내게 줬고 공기 쪽으로 자 치고 들어가는데 이거 옐로 카드 감인데요. 안 꺼내나요? 이거 왜 이렇게 또 뜯어 말리나요? 빨리 받고 시간을 보려고 그러나요? 베토 퇴장이에요. 앞쪽 경고가 네.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렇죠. 베토 퇴장. 퇴장이에요. 경고 누적이죠. 네. 아홉 명이 싸웁니다. 베토 퇴장. 경고 누적이거든요. 당황하는 베토. 포르투갈. 그러니까 포르투갈 선수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베토 경고를 받고 있고. 사정 하는데요. 네. 이건 뭐 정당한 거예요. 아르헨티나 산체스. 완전히 볼이 빠진 다음에 네. 이영표 선수를 다리를 걸어차는 베토. 네. 그래놓고 이제 포르투갈 선수들은 아 베토가 경고를 받는 게 있지. 그러니까 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래요. 쇼맨십을 발휘했던 거죠. 네네. 안드라데가 들어갑니다. 안드라데 선수는 지난 첫 경기 그리고 파울레탈 빼요. 그렇죠. 미국과 네. 경기에서 73분에 교체 투입됐던 선수고. 자,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측면으로 살렸어요. 네, 코너아웃. 한국의 코너킥입니다. 이영표 참 생각이 빠르고 좋아요. 이딕스 감독이 나왔다가 좀 들어가거든요. 아마 지금 폴란드와 미국 경기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네, 자, 네. 한국의 코너킥 낮게 옵니다. 머리를 대는 코우투. 다시 볼 멈춰놓고 조금 올려주죠. 뒤쪽에 박지성. 가슴으로 치고 걸렸어요. 골! 들어갑니다. 박지성 골이에요.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앞서갑니다. 골입니다. 박지성. 자, 히딩크 감독 반하죠. 멋진 좋아요. 박지성. 둘이 박지성. 가슴이 터질도록 껴안고 있어요. 이번 월드컵은 박지성을 위한 대회예요. 기가 막히게 가슴으로 볼줄을 비근해서 수비수를 말이죠. 네, 골을 올려놓고 윗발 강하게 슈팅한 것이 골키퍼를 뚫고 들어가는 골이 터졌습니다. 자, 후반전 26분
한국 축구의 역사를 다시 바꿨어야겠어요. 박지성 포르투갈을 1-0으로 앞서갑니다. 다시 보시죠. 센터링이 길게 넘어왔거든요. 네. 가슴으로 볼트를 빼내고 젖히고 발등을 던져놓고 가랑이 사이로 통과되는 네. 터널을 통과하는 강력한 왼발 슈팅. 21살의 박지성 선수 좋은 공구를 나왔고 명지대학을 중퇴를 해서 지금 일본의 교토 바불상가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박지성 선수의 멋진 왼발 슈팅 대단합니다. 파울레타가 평소에 하던 그런 멋진 슛을 오히려 나간 다음에 박지성이 그 역할을 해내네. 어쨌든 오늘 텔레비전 보신 네. 분들은 건강들 많이 좋아져요. 자, 측면 뒤꿈치러졌죠. 위험합니다. 비구. 자, 가마 차지 못하고 주춤주춤. 네. 아, 파울을 보내요. 킥을 줍니다. 그리고 옐로 카드를 꺼낼 채비를 하는데요. 네. 괜찮아요. 우리가 한 골 여유 있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가 세 골 앞서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잘 막아야겠습니다. 그 팀을 갖고 있는 학교가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주길 바라는 그래요.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축구밖에 트레이드를 아, 주자고요. 피고 아, 나갔죠? 네, 피고 네, 선수의 오른발 인프론트로 말이죠. 네. 참 각도 크게 꺾이네요. 아, 저 골인 줄 알았어요. 대단합니다. 굴절되는데요. 정말 각이 크게 꺾이는데요. 고메스 선수는 예선전 6경기에 7골을 터뜨릴 정도로 네. 득점력이 있고 AMH 30경기에서 14골을 터뜨린 득점력 있는 아주 또 빠른 선수입니다. 미국이 네, 미국이 한 골 넣었네요. 크는, 아 위험합니다. 아 헛발기 실점 당할 뻔했죠. 아, 네. 고메스 교체 들어온 선수인데요. 자 미국이 얼떨결에. 득점을 하는 도너번 선수 같은데요. 아, 왼발로 밀어넣는군요. 네.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자 성정구 가슴으로 열어줬습니다. 측면 자 기회죠. 자 누저이죠. 자 성정구 골키퍼 저쪽 슛 골키퍼 못 맞고 튕겨 나옵니다. 네 골키퍼 나오는 것을 잘 네. 보고 슈팅을 했습니다만 각을 좁히는데 걸렸죠. 찬 선수나 골키퍼 다 판단이 좋았어요. 대한민국 뒤로 흘려줬고요. 자 슛 권세이상 맞고 나옵니다. 다행입니다. 걷어냅니다. 권세이상으로 연결되는 말이죠. 네 권세이상이 꺾어차는데 울부짖는 권세이상 울먹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영표에게 설기현 쪽으로 갑니다. 설기현 자 허리가 아프지만 참고 반대편 안정환 있죠. 자 단독 찬스예요. 치고 들어가서 슛 손잡고 튕깁니다. 아쉽네요. 안정환 골 컨트롤이 조금 깊었어요. 튕긴 볼이 너무 앞이 굴러가는 바람에 파울이에요. 괜찮아요. 1-0의 여유를 잃을 때 또 삭감을 해줘야죠. 자 측면으로 볼입니다. 카운터를 찔러준 볼. 자 권세이상 포르투갈도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네, 보여지는데 권세이상 마지막 순간에 골이 터질 수도 있어요. 자 꺾고장 슛 펀치 이은재가 몸으로 막았습니다. 역시 두 팔을 선수입니다. 벌리고 어이없어 하는 권세이상 벌떡 일어났던 올리베라 감독 취지 않습니다. 자 안정환 선수가 바꿨어요. 네. 그러나 안정환이 받은 옐로 카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휘어요. 이은재 손을 건드렸어요. 좋아요. 자 김남일이 줬고요. 전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치고 들어가야 돼 빠져야 됩니다. 벤토가 뺏어냈습니다. 안드라데 측면으로 경기 끝났어요. 한국이 16강에 1위로 진출했습니다. 어쨌든 한국 축구는 월드컵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렇습니다. 기분 좋은 순간을 저희들은 만끽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역사의 산 증인이 되셨습니다. 한국 축구는 54년 스위스 월드컵 이후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을 해서 드디어 네. 새로운 역사를 우리 인천골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 기쁨의 순간을 우리는 만끽하고 있습니다.